사랑합니다. 올마이 티비. 올마이 티비. 바로 들어가요. 네. 우석인도 사랑합니다. 올마이 티비. 이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간다든지 새 집으로 가는 부푼 꿈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여기에서도 또 함정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사 잘못 들어가서 사람이 아프다더라. 또 이사를 잘못 들어가서 우리 집이 더 안 좋아졌다더라. 항상 해마다 우리 걱정하는 게 그래서 이사예요. 제일 먼저 손님들도 이사를 가도 될까요? 가면 안 될까요? 라고는 질문도 제일 많이 받는 해가 이제 해 바뀔 때죠. 우리 경자년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명히 이사 이동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동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내 앉은 터전에서 북쪽으로는 가시지 마셔라. 내년 경자년 자체가 굉장히 추운 겨울을 뜻하는 해예요. 그러다 보니 이사를 자칫 잘못 가시면 심장병, 그다음에 뇌졸중, 뇌출혈 관련 그래서 이사 잘못하고 나니까는 갑자기 사람이 잘못됐어요. 사람이 병이 생겼어요. 하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남자, 여자든 북쪽으로 가시면 직업에 관해 관운을 잃을 수가 있으세요. 이사하고 나니까 직업이 갑자기 잘렸어요. 직업을 잃었어요. 하는 영향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원숭이띠, 쥐띠, 용띠님들 또 많이 움직이시겠지만 음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3월생, 7월생, 11월생, 12월생들도 내년에 이동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북쪽은 될 수 있으면 상가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또 경자년이 되면은 우리 또 항상 고민하시는 게 새로운 변화, 새로운 환경이 오다 보니 걱정이 또 새로 시작하는 만큼 부푼 꿈은 있지만 걱정도 많이 되잖아요.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겨울 태생들, 10월생, 11월생, 12월생들 조금 정신적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근심 걱정이 좀 생길 확률이 많으세요. 정신적으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래서 마음 쪽으로 심 쪽으로 힘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일 겨울 태생들은 내년에는 좀 뭔가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사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사 조심을 하셔야지만이 그런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또 평상시 우울증이 있으셨던 분들 내년엔 조금 더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이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주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 특히나 우리 말띠 해운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잘못 가시면 가정에 풍파가 와요. 부부간에 안 좋은 영향이 생기고 왜냐면 자와 오와 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내년에 이사 잘못하시고 우리 부부 사이가 갈라졌어요. 우리 부부 사이가 깨졌어요. 하는 분들이 나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이사 문제 충분히 조심히 될 수 있으면 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양띠분들 이사 잘못 가고 나니까 의심병이 생겨요. 의처증, 유부증 이것 또한 부부관계에 금이 가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사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